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말 이성적 그 진짜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할 때가 되니까 오히려 감정이 빠지는 거야. 오히려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게 확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나를 위한 선택은 이혼이란 것만 하자. 나머지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무조건 하자였어.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나도 아이들이 같이 당연히 내 옆에서까지 누구나 그럴까 모든 부모가 내가 나도 그럴 거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을 냅두고 이혼할 수가 있지?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보통 이제 엄마가 양육경을 가져가니까 네 대부분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내가 이혼이란 걸 선택했을 때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둘 중 하나의 부재는 꼭 겪어야 하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나와가지고 맨땅에 헤딩처럼 아이 셋 합해서 넷이랑 집부터 구해가지고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일하면서 유치원 보내고 사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고 늦둥이를 아직 막둥이를 키우고 계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상황적인 변화도 겪어야 되고 현실적인 변화도 겪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리스트가 덜 큰 쪽은 아빠 쪽이니까 세상에 웬일이야 아니 무슨 제목을 저렇게 쓰냐 뭐 저렇게 무슨... 어떻게 혼내주고 올래요? 왜? 택하고 뒹굴뒹굴 뭐 말을 저렇게 쓰는지 아니, 몰라요 애셋 맘의 여유로운 일상 미팅하고 카페 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그래 맞아. 나쁘겠어 그러니까 남의 상황을 몰라서 저러는 거지 그래. 근데 또 인플루언서라는 특성상 여튼 SNS에 좋은 모습, 뭔가 잘 사라지고 있는 모습만 보여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내막을 모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에휴, 참. 이렇게 좀 나쁜 이야기들 애들 신경 안 쓰고 혼자 재밌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아이들이 버려졌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도 성장 과정에 지금 애들은 그쪽에서 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뭐 저의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비교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았어요. 이제 전남편 여동생 가족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다 같이 막 짜짓걸 살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아빠의 부재도 생길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이 가족도 자기만의 가족인데 내가 데리고 나가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가족 몇 명을 순식간에 잃는 느낌을 받겠구나. 아,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쵸. 고모가 다 네, 없어지는 고모, 상황이 고모가, 되는 할머니,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 아빠까지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둘 중에 부재는 생기는 건데 나머지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또 잃게 내가 만드는 건가 싶기도 했고. 양육권을 네. 포기한 이유는 진짜 아이들이 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쵸? 네. 그렇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환경 변화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무시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 최대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주말에는 2박 3일 꼭 같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잠깐이라도 가서 놀아주려고 하고 또 그 사이에 저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 생각하면서